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시작부터 파국의 느낌에 양양합니다. 한번 파국 사연 오랜만에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조성님. 저는 학생 때 만나게 된 여자친구와 현재 거의 7년째 예쁘게 만나고 있습니다. 아니, 예쁘게 만나고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각 잡고 보내주셨어요. 이런 얘기를 꺼낸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혼자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어 이렇게 조언을 구합니다. 제 여자친구와 저는 같은 여고를 나와서 서로에게 친구 이상의 감정을 느끼다가 썸 아닌 썸을 탔습니다. 역시 여고는 만남의 장이죠. 고3부터 20대 중반이 된 지금까지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야, 고등학생 때 만나서 20대 중반까지 연애를 하고 있으면 찐사랑인데? 예전 얘기를 조금 설명하자면 여자친구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저는 대학교에 입학하여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런 저를 이해하며 데이트 비용이 없어도 존중해주고 기다려주던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러면은 되게 뜻 깊을 것 같아. 완전 찐사랑이지.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파국이 된 거지? 저도 졸업 후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고 여자친구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매일을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여자친구는 저를 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야, 울려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거는 정말 눈물이 나는 걸까? 아니면 뒤통수를 맞아서 대가리가 울렸다는 걸까? 한 번을 속썩인 적 없는 제 여자친구가 뜬금없이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임신을 했다고 말... 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봐봐, 조용히 해봐. 아, 조용히 해봐. 다들 조용히 해봐. 대가리를 울린 거였네. 한 번을 속썩인 적 없는 제 여자친구가 뜬금없이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임신을 했다고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저에게 생겨버린 거예요. 잠깐만, 이거 사연자분한테 한 번만 물어보자. 사연자분. 남자분이시죠?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이제 두 분 이제 남녀 커플이 행복하게 연애를 7년 동안 하다가 피임을 하지 못하고 임신을 했다. 뭐 이런 걸로 저는 생각을 Nope. 아, 여고 다녔다고 하셨어 아까. 아, 얘들아 봐봐, 남자도 여고 다닐 수 있는 거잖아. 아, 뭐 개소리를 하는 거야. 저희가 7년을 연애하면서 크게 싸운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아, 그럼 그때 동안 임신을 했다는 걸까? 그 1년의 기간 동안 여자친구는 다른 남자와 연애를 했었는데 저와 다시 만나면서 그 남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아니, 완전히 끊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임신한 아이가 그 남자의 아이라는 소리를 듣고 저는 너무 큰 충격에 휩싸였어요. 처음에는 순간의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그 남자의 이름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이건 실수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몇 주 내내 연락이 잘 되지 않고 바쁘다며 만나기 힘들었던 게 이런 이유였더라고요. 저번 주 금요일 여자친구에게 장문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 남자의 연락에 잠깐 마음이 흔들렸으며 이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마음을 한 번은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 남자를 잠깐 만나게 되었고 술을 마시게 되었으며 실수로 관계를 가진 것이 임신으로 불거졌다. 이런 연락해서 미안하다 라고 말이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요. 진짜 그건 너 액 모르냐고. 임신이 뭐 손잡으면 되나, 그게 실수일 수가 있나. 그쵸, 그건 실수가 아니죠. 저는 며칠 동안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한 번의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미안하다며 용서해 줄 수 있냐며 말이죠. 야, 이거는 용서하기에는 너무 멀리 온 거 아니냐? 와, 이거 절대 용서하면 안 돼요. 아이를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물었더니 여자친구는 고민 중이지만 네가 떠나지 않는다면 무엇이든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지? 설마 같이 키우자는 그런 개소리는 아니죠? 누구 인생을 발목 잡으려고? 아니 뭐래, 남자친구랑 애 키우면서 여자친구도 사귈 거야 그럼? 그러니까요. 아, 근데 사연자분 다음 멘트가 진짜 가슴이 쓰린데? 아닌 걸 알면 면서도 마음을 잡기가 힘듭니다, 조송님. 여자친구가 미우면서도 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철부지에게 옆에 있어줘야 할 것만 같습니다. 제가 힘든 시기에 함께 해준 만큼 좋은 직장을 들어가는 날들만 꿈꿨었습니다. 사연자분 그거 아니야. 근데 이 심정이 어떤 건지 알겠는데 이건 진짜 아니거든요. 조송님이 작세님에게 그러하듯 왜 갑자기 또 저를 껴놓으세요? 싫어요. 이 사이에 저를 껴놓지 마세요. 그 많고 많은 커플들 많은데 왜 하필 송작세야? 조송님이 작세님에게 그러하듯 저도 제가 좋은 직장과 지금의 성공,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여자친구 때문이었습니다. 아니야, 당신이 잘난 거야. 나는 물론 작세의 덕이 크지만 당신이 잘난 거야. 싫다고요. 우리 작세도 거부하잖아요. 사연자분이 잘났기 때문에 지금 좋은 직장도 갖고 성공을 한 거죠.
조성님, 제가 여자친구를 책임질 모든 여건이 된다고 한들 이 관계는 그만둬야 하는 것이 맞는 거겠죠? 당연하죠. 머리로는 알면서도 자꾸만 흔들립니다. 왜 흔들리냐? 여자친구가 뒤통수를 갈겨서 머리가 흔들렸잖아요. 아, 나 너무 마음이 아파. 여자친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은 것은 저의 큰 착각이겠죠? 도와주세요. 예민한 주제이니만큼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낙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의도치 않게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한 생명을 책임지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 자체도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거죠. 남자가 따로 있는데 왜 사연자분이 책임지냐고요. 일단은 지금 사연자분께서 굉장히 지금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을 하고 계시는 거 보니 멘탈이 안녕 안 하신 것 같아요. 우선 상처 받으신 건 괜찮으신가요? 괜찮지는 않지만 최대한 노력 중입니다. 당연히 괜찮지 않죠. 사연자분 지금 멘붕이 크게 오셨을 것 같아요. 그 남자친구는 여자친구가 임신한 걸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어요. 그 남자친구가 알고 있는데 왜 사연자분이 책임져? 그런데 그 남자는 지우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 남자는 일단 책임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사연자분이. 근데 남자 측에서 이제 키우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둘이서 키운다고? 야, 그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남자도 개쓰레기지만 남자도 이제 싸티했는데 그 애를 둘이서 키우신다고요? 여자친구는 지우고 싶은 거예요? 난 여자친구가 어떤 의도로 사연자님한테 말한 건지 모르겠거든?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뭔가 아이를 그 섣불리 뭔가 지운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죠? 자세한 얘기를 나누진 못했어요. 여자친구는 그 남자를 다신 안 만나겠다며 저에게 기회를 달라고 하고 있어요. A를 뭐 지우고 나서 기회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애는 아직 지울지 안 지울지는 고민을 하고 있으나 기회를 줘. 이거는 뭐야? 그러면은 사연자분은 만약에 여자친구가 애를 낳아서 키운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사연자분은 왜 또 잘 모르겠어요, 애요? 그렇지만 여자친구가 혼자 키우는 모습을 보진 못할 것 같습니다. 안 보면 되죠! 사연자분 정신 차리세요. 그럼 함께 키우실 의향까지 있으신 건가요? 네, 현실적으로는 힘들지만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확실한 결정은 내리지 못했어요. 아니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긴 있어? 미치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결정일까요? 아, 당연히 안 되죠! 사연자분, 어떤 연애든 간에 사연자분의 선택이 존중돼야 되고 사연자분의 의견이 존중돼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때로는 내가 마음이 이끄는 곳으로 갔다가 돌이키지 못할 결과를 낳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지금 여자친구가 그 남자를 만나러 가는 그 선택을 해서 지금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듯이 사연자분에게도 분명히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거예요. 여자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이 아닌 사연자분의 인생에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길 바랄게요. 진심으로 사연자분이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세요. 제발요. 실제로 육아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러시잖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하게 될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하든 왜? 아니야, 이해하자. 사실 제 결정이 가장 중요하겠죠. 헤어지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조성님. 오, 우리 사연자분 정신 차리시는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사람 하나 살렸다? 그런데 또 이 친구가 가장 힘들 때 도와주고 싶어요. 제가 아직도 애를 많이 사랑하나 봐요. 아, 사랑만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존재한다고요, 사연자분. 저 포기하겠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뭐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사연이 아니에요. 이분도 상처를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의 뭔가 심한 말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분한테 또 연락이 왔거든? 잠깐만. 조성님, 방송 중에 이렇게 카톡 보내 죄송합니다. 제 진심을 담아서 여자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책임질 수 있으면 책임도 져주겠다고 집 앞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결국에는 뭐 사연자분이 책임진다고까지 했나봐요? 그런데 여자친구와 그 남자가 얘기가 끝난 건지 미안하다며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네요. 책임진다는 것도 남녀 사이에서나 가능한 얘기였나 봅니다. 이게 뭔 소리야 또? 야, 진짜 개쓰레기 아니야 이거는? 그 여자친구랑 남자분이랑 만난다는 뜻이에요? 그럼 애초에 사연자분한테 용서해달라고 한 것도
남자가 옆에 없기 때문에 사연자분을 잡은 거네. 야, 근데 사연자분한테는 잘된 일이에요. 지금 조상님이 도우신 거라 생각합니다. 마음 아프지만 사연자분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